신혼여행을 가거나 해외여행을 가거나 인천공항을 이용하실 때 아주 좋은 카드입니다. 아시아나 대한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네 가지 정도의 혜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라운지 이용하고 커피, 발렛, 무료 교통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라운지 최대 비싼 데는 5만 원이고요. 그리고 발렛 파킹 15,000원, 커피 4,100원, 무료 교통 서비스 6,600원. 무료 교통 두번 이용하고 라운지는 한번 이용할 수 있겠네요. 아, 라운지는 자, 출국할 때는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라운지 서비스의 좋은 장점은 다락휴, 우리가 인천공항에 있는 캡슐호텔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1공항에 있는 걸 이용합니다. 왜냐하면은 싱글룸을 주는데 싱글룸 안에 있는 샤워 부스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터미널에는 샤워 부스가 없는 싱글룸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1터미널을 이용합니다. 자, 마일앤조이 카드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일리지를 적립을 해주는데 마일리지는 그렇게 많이 적립해주진 않아요. 기본 마일리지가 뭐 1마일씩 적립이 됩니다. 어디까지나 대한항공은 1,500원에 1, 아시아나는 1,000원에 1, 매우 적습니다. 네, 특별 마일리지 구간이 있어요. 30만 원 전원 실적이 있으면은 자, 해외 온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2마일을 적립을 해주고 자, 면세점에서 3마일을 적립해준다. 근데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대한 아니면 아시아나에 적립되잖아요. 그죠? 어차피 마일리지라는 건한 군데에 적립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많이 쌓기가 힘들잖아요. 많이 쌓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마일리지는 적게 쌓이는데 절삭 부분이 없어요. 이 절삭 부분이 뭔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영상 아주 짧게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결제 금액 기준으로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적립을 해준다. 아, 이거 되게 좋은 거거든요. 진짜 좋은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좀 양이 작아요.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1,500원에 1마일밖에 안 된다는 거. 이거 되게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제외되는 대상들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아파트 관리비 내죠. 그죠? 그거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 당연히 될것 같은데 안 되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꼭 확인해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은 카드사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번거롭지만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혜택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용하지 않지만은 정말 괜찮은 혜택이 하나 있어요. 중국 비자 수수료 50% 할인 혜택. 라운지. 요 라운지가 되게 재밌는데요. 이게 1공항에도 이용할 수 있고 2공항에도 이용할 수 있는데 특히 이 카드는 2공항에서 저는 이용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장 비싼 라운지가 2공항에 있기 때문이죠. 마티나 골드 라운지입니다. 비슷한 이름도 있어요. 마티나 라운지라고요. 10공항에도 있습니다. 10공항에도 마티나 라운지가 있는데 저는 20공항에 있는 마티나 골드 라운지를 이용합니다. 왜? PP 카드로도 못 들어갑니다. 다이너스로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카드, IBK의 마일앤조이 카드는 마티나 골드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이 카드 사용합니다. 단, 연 2회이라는 거. 연 2회를 갈수 있는데 내가 더 들어가고 싶다. 대한 마일리지 카드를 갖고 있으면 아시아나 카드를 또 갖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연 4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단, 이게 지금 골드 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대충 금액을 보니까 제 기억에 한 5만 원 정도 해요. 이게 연회비가 3만 원인 걸 감안했을 때는 이미 연회비를 이미 다 뽑아 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추가로 혜택이 있어요. 무엇이냐? 발렛 파킹을 해줍니다. 연 2회. 그러니까 내가 여행을 갔다. 여행을 갔는데 발렛 바킹을 해준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추운 날씨에 두꺼운 외투를 입고 차를 타고 인천공항에 가서 짐을 내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장기주차장을 가죠. 왜? 단기주차장은 너무 비싸요. 자, 장기주차장까지 가서 그먼 곳에서 셔틀을 타고 또는 그거 끌고 이고 지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끌고 공항으로 가서 짐을 맡겨야 됩니다. 그러나 발렛 바킹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가깝게 공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꺼운 외투는 차에다 두고 잽싸게 안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외투 보관 서비스도 필요 없다. 외투가 솔직히 두꺼우면은 캐리어 하나를 다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외투를 자동차에 두고 잽싸게 공항으로 들어가면 공항은 따뜻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캐리어의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우리는 항상 수하물이 부족하더라고요. 쇼핑을 많이 해오다 보면 좀 부족해요. 거의 먹는 걸 좋아해서 먹는 게또 부피가 커요, 또. 그러다 보면 좀 부족합니다. 자, 이제 귀국 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차를 찾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없이 지하로 가면은 차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찾는 곳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영상을 남겨서 주소를 밑에다가 쭉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요금이 얼마냐? 15,000원입니다. 그거를 무료로 연 2회 3만원 또 벌었습니다. 혜택 정말 좋습니다. 인천공항 아메리카노 커피 무료 제공! 이것도 연 2회입니다. 이게 커피가 무슨 커피냐면은 1공항 같은 경우는 투썸 플레이스 위치는 12번 출구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커피를 마시고 그 12번에 가깝게 발렛을 찾으러 갈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투썸 플레이스에서 커피를 들고 자 12번 출구에 우측에 보면은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동차를 찾으러 갑니다. 발렛 파킹 무료, 커피 무료. 2회니까 커피가 두번 연속으로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달에 한 번이라고 표시가 안돼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복불복입니다. 된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안 된다고 하기도 해요. 이 터미널의 커피 무료 위치는 어디냐? 엔젤리너스고요. 지하 1층에 위치하고 교통센터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통센터에서도 중앙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는 엔젤리너스는 안 먹어봤어요. 네, 저는 거의 1터미널을 많이 이용합니다. 이유는 노블카드 때문에. 근데 노블카드도 이제 커피 무료가 없어졌거든요. 다섯 번째 무료 교통 서비스. 자, 이 서비스가 리무진 버스를 만 원까지 할인을 해주는 서비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알아본 결과 리무진 버스는 1터미널에서만 되고 나머지는 2터미널도 되는 것 같아요. 확실한 거는 저는 고속도로 무료 서비스, 그러니까 이제 톨게이트 비용 무료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이게 중요한 건연 3회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짝수가 아니다 보니까, 갔다 오면은 2개 썼죠. 가서 쓸게 없는 거. 그러면은 또 아시아나를 받았으면 대한을 또 받아서, 가도 2장 정도 돼야 6장으로 해서 왕복으로 딱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신혼여행을 준비하시거나, 또는 해외여행을 준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한달 전에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일찍 준비해도 안 돼요. 전월혈증이 있어서, 그러니까 카드를 내가 1월 달에 발급을 받았다. 1월 며칠쯤. 그러면 2월 말까지는 전월혈증 유예기간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왜? 내가 이 카드에 대한 혜택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카드를 발급받은 거기 때문에 혜택은 주어지지만, 2월 달에 내가 30만 원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3월 달에는 이 혜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2월 달에 여행을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1월에는 발급을 받아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 아니, 뭐 2월에 받아도 되죠. 근데 내가 뭐 12월에 발급 받으면 안 되겠죠. 그죠? 1월에 30만 원을 채우지 못했으면 2월에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행 가시기 직전 전달에 발급 받으셔서 유용하게 이용하시고요. 주의사항 알려드리고 단점 알려드릴게요. 단점! 전월실적 30만 원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더 하나 단점 알려드릴게요. 제가 전월실증 유예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쓰고 해제해버리지. 아하, 핵심 설명서라는 게 이게 옵니다. 중도 해지 시 연회비 반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날짜만큼만 돈을 지불하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카드 발급 및 부가 서비스 제공에 이미 지출된 비용은 제외된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마티나 골드와 발렛파킹에서 이미 3만원, 그리고 톨비에서 벌써 6,600원 3장과, 그 다음에 투썸플레이스와 엔젤리너스에서 커피 두 잔에 4,100원씩 이미 뽑았습니다. 완전히 뽑았어요. 아, 근데 뭐 단점이라고는 하는데, 솔직히 이게 카드 혜택이 너무 좋긴 해요. 그리고 또 단점은 주차대행이 단점인데, 주차대행은 1터미널만 가능합니다. 그것도 통화해본 결과. 무료교통 서비스도 리무진에 한해서 만원 제공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2터미널에서는 리무진 제공 안 된대요. 1터미널에서만 된답니다. 1터미널 셔터 타고 가셔가지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뿐이고요. 아! 이것도 있어요. 인천 공항에서 출발할 때만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어차피 단점을 말씀드리면서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을 다 설명해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카드 정말 좋은데, 나 커피 안 마셔. 그리고 주차대에, 내차 너무 고급차여서 불안해서 못 맡기겠어. 또는, 다락휴? 3시간밖에 못 쉬는데 거기 왜 이용해? 뭐 그런 거. 라운지 이용할 수 없다. 뭐 그럴 수 있죠. 왜냐면은, 알레르기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주차대행이, 이게 터미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나이 터미널로 가야 되고, 어차피 나 마티나 골드 쓰려고 이 카드 받았는데, 주차대행 어떡하지? 그런 분들은 유 프리미엄 마일 카드를 발급받으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럼 연회비가 좀 비싸요. 15만 원이에요. 본인의 환경에 맞게끔 아름답게, 현명하게, 합리적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카드는 제가 봐서 나쁜 거는 없어요. 전혀 나쁜 건 없습니다. 다, 카드는 다 좋은 혜택이 있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발레바퀴를 맡기게 되면은, 분명히 우리가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은 단기 주차장이잖아요. 근데 발레바퀴는 장기 주차장 비용으로 주차 비용이 계산됩니다. 근데 원래 거의 단기 주차장은 거의 지하에 많이 있습니다. 또는 공항에 가까이 붙어 있고요. 우리가 발레파킹을 한다는 것은 좀 가까운 데 주차가 된다거나 또 가까운 데서 자동차를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단기 주차 비용으로 받는 거 아니야? 하지만 장기 주차 비용으로 받게 되고요. 가스차라든지 그죠? 전공의 차로 하시면은 3종은 20%, 이종부터는 50%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복지 카드 있으신 분들 50% 가능하십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발렛바퀴. 그죠? 15,000원? 솔직히 15,000원 투자할 만한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카드는 제가 설명을 못 해드리겠어요. 정말 설명 잘해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설명에 있는 카드, 탄탄 비즈 카드에 대해서는 제가 주소를 또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여기 주소를 계속 걸어놓을 테니까요. 꼭 보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